안녕. 다시 돌아왔습니다. 텍스트표 끝나고 챕터 테스트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도표를 보니까 그때 워크북을 먼저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새로 배웠던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지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챕터 테스트를 푸는 게 맞았어. 하지만 다시 한번 진도표를 봤다면 그쵸? 물론 선생님이 영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챕터 테스트 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워크북 이걸 하고 이제 챕터 테스트 텍스트북이랑 워크북을 하면 아주 좋았었는데 말이에요. 그쵸? 일단은 그러면 자, 풀려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워크북이나 뭐 챕터 테스트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정답을 맞춰볼 거고요. 유닛 2 여전히 생략, 동격, 부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생략에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지난 방금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 두 가지. 두 단어. 두 단어 맞나? 두 글자. 그치. 생략은 반복이 되면 생략한다 라는 거 기억하랬고, 동격은 뭘 기억하랬어? 첫 번째, 앞에 있는 명사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동격 취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마 컴마 해가지고 명사 혹은 오브 플러스 ing 그죠? 혹은 명사들 접속사 that 원문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요. 부정은 이제 전체 부정하는 것과 이제 부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1번부터 볼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반복이 되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hen이 부사적 접속사입니다. 그죠? 부접이야. 그러면 부접 안에 주어 동사를 빨리 확인해 보니까 에이미, 그쵸?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예요. 그러면 누가 생략할 수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생략돼서 when young, Amy liked chocolate a lot 이라고 문장이 완성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에 while 부사적 접속사인가 확인. 3번도 부접. 4번도 부접이 보이고. 5번도 씩 보니까 부접. 지금 동그라미 한개다 부사적 접속사니까 여러분들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안돼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돼 있어? 그럼 지금 하세요. 알겠어? 이콩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오케이 노라는 친구 보이고요. 7번도 역시 그런가 봤더니 7번에 살짝 그죠? 부사적 접속사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봐봐. 그러면 1번을 했고요. 2번 볼게요. 주어가 같은지 확인했더니 주어 같아요. 그리고 비동사니까 요렇게 생략. 주어 같고 그죠? 비동사 생략. 주어 같고 비동사 생략. 그 다음에 5번, 주어 같고, 비동사 생략, 주어 같고, 비동사 생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반복이 아닌지 살펴볼게요. 해리는 sings well, 노래를 잘했고, 아, 근데 sings well, 잘했어, 못했어? 그치. 스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같은 의미, 같은 뜻인가? 반복되는 친구가 있었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있는 친구가 생략 가능하겠죠? Harry는 노래 되게 잘하지만 신디는 노래 잘 못해요. doesn't에서 그냥 문장 마무리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B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번호가 동격을 이루는 그럼 3종 세트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힌트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줄을 치라고 했으므로 같이 밑줄을 쳐볼게요. 자, 뉴스인데 이 뉴스라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를 쓰이는 것 같아. 그럼 대절 밑줄 치실 때첫 번째 동사 여기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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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야 되니까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브부터는 끝까지가 될것 같고요. 여기도 아이디어라는 친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첫 번째 동사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컴마 컴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그냥 그쵸? 동격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that부터 쭉 얘는 뭐 뒤에 나머지 동사가 없으니까 that도 역시 이렇게 밑줄을 쳐줬으면 완벽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A번이랑 B번 정도는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 복습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자, C번부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나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만들 거래요. 그래서 보기에서 알맞은 거를 이제 갖다 쓰라고 하는데 not all이야. 모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모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했고 여기 단수명사가 왔네. 그러면 뭐를 쓰면 되냐면 not every movie 모든 영화가 interesting, 재밌는 건 아니야. 이런 같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챙기자면,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아니라 단수 명사 온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3인칭 또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게 주어 자리에 쓰였다면,
그 다음에 볼게요. 모든 오렌지가 박스 그 상자에 있는 게 항상 모한 건 아니래? 그치. 그러면 일단 앱을 썼고 모두 프레쉬한 건 아니야 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 일부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는 건데 부분 부정이 아니라 이거는 볼게요. 그러면 모든 게 그렇지 않았다 이거니까 전체 부정이 되겠네. 그래서 뭐가 되면 돼요? 그치. None. 이랬으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4번까지 했는데 보기에 3개인 거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나 봐. 갈게. 내 삼촌은 lots of things to do 할 일이 많았어. 근데 때때로 나는 그는 나는 아니야. 또눈 똑바로 떠야 돼, 또. 그는 항상 바쁘진 않아. 할 일이 많긴 한데 바쁘진 않아. 항상 그렇진 않아. 왜냐면 할 일이 많으면은 항상 바쁠 것 같잖아. 근데 항상 바쁘진 않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Not always라가 들어가면 아주 좋겠다. Always까지 썼는데 대망의 마지막 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모든 학생들이 그쵸? 요거랑 같은 꼴이 되겠네, 그죠? 요거랑 요게 같겠네. 모든 학생들이 늦진 않아. 그러니까 not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all of를 썼거나 여기서 또 약간 공식이 도출되잖아. All of 복수명사 그다음에 not이 쓰게 되면. No에 쓰고 긍정으로 쓰는구나. 요 정도. 그쵸? 자, 그 다음에 D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한국말에서 뭐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인, 그럼 파리 유명한 관광지인, 누가? 그치? 아이펠타워니. 많은 관광객을 이끌어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파리의 뭐 관광지 그죠? 에펠탑은 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뭐라고 쓸까? 일단은 여기 문장 여기가 칸이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 쓸게. 더 그다음에 모스트 페이머스 그죠? famous tourist 그게 바로 뭔데? 그게 바로 뭔데? D, E 사운드 안 나죠? 아이펠 타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2번 볼게요. 그들의 충고를만 나와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따르는 건 아니다라는 문장을 영작해야 됐고 주어진 거 보니까 always가 들어가 있네. 그럼 위치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럼 주어를 누구로 삼을 거냐면 아이들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잘 듣나요? 안 듣는 학생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선생님도 안 듣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커서도, 그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어렸을 땐 들어야지. 어른의 생각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죠? 아이들은 그러면, 얘는, 뭐야? Don't라는 친구를 쓸 거지, 그죠? 따르지 않아. 그러면 Don't follow까지 쓸 거잖아, 그죠? 그러면 always를 어디다 쓸 건지 생각을 하셔야겠네. 근데 얘가 있잖아. 얘가 부정문을 만들 때 don't가 조동사고 얘가 일반 동사로 볼수 있어. 그래서 always don't, always follow, always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괜찮겠다. do not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자, makes Ashley를 happy, 행복하게 만든대. 그러면 휴가를 떠날 생각 자체가 이제 만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생각. 어떤 생각? 그치, 휴가 가는 생각. 그래서 너 thought라는 명사를 먼저 쓰시고 어떤 생각이냐면 오브가 있다는 것은 오브부터 동격 처리를 해달라. 그럼 ing를 쓸수 있는 leaving 하시고 그 다음에 for 뭐를 위해서 떠나는 거야? 그치, vacation을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The third of leaving for vacatio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비록 배우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을 주어져 있어.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스타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지? 아무튼 자, 모든 배우들이 먼저 써야 될것 같아. 그러면 모든 배우 or 쓰고 그죠? Actors 쓰신 다음에 동사 can 쓸 건데 B 쓸 거잖아. 근데 거기 사이에 뭐를 써야 돼? 그치. Not 쓰는 게 좋겠지. A star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피노키오의 반복된 거짓말 때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요 파트만 영작하시면 되는데 아무도가 먼저 와야겠네. No one. 그죠?
이미 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긍정의 동사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believe.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어가 완성됐고, 뭐를 믿지 않았어? What 이란 친구 쓰고 주동 순서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He said. 그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영작을 했으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워크북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챕터 테스트, 역시 텍스트북, 워크북 둘다 풀어가지고 나머지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 다음 영상에서 보자.